주요 경제 뉴스 전해드립니다. 주택이나 차를 구입할 때 국채나 지방채 등 소액채권을 의무적으로 사야 하는데요. 이런 소액채권을 사들이는 증권사들이 부당으로 담합을 해서 4천억 원에 달하는 이득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희태 기자입니다. 증권사 직원들이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주고받은 내용입니다. 경쟁을 하려면 감춰야 하는 소액채권 수익률을 서로에게 알려줍니다. 이 가운데 하나를 정하고 거래 시스템에 똑같이 입력하기로 합니다. 증권사들은 지난 2004년 4월부터 이 같은 방법으로 일반 국민들이 주택이나 자동차 구매 때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국민주택채권, 지역개발채권 등을 시중 거래 가격보다 싸게 매입했습니다. 7년 동안 20개 증권사들이 챙긴 부당 이득은 4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제출하는 수익률을 증권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점이 작용을 해서 담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개 증권사에게 모두 19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우증권 등 6개 증권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증권사가 거둔 부당이익을 국민들이 되돌려받을 수 있도록 집단소송을 검토 중입니다. 돈이 없어서 사서 바로 팔아야 하는 그런 채권을 대상으로 해서 단합을 하여 부당이익을 취한 것은 너무나 부도덕한 행위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응당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고요. 제재를 받은 증권사들은 담합 사실에 대해선 시인하고 있지만 채권시장 구조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결과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은태입니다. 우리나라 외화 보유액이 석 달 연속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외화 보유액 현황을 보면 올해 10월 말 외화 보유액은 3,234억 6천만 달러로 종전 최대였던 9월 말 3,220억 1천만 달러보다 14억 5천만 달러 늘어났습니다. 한 해는 외화 자산 수익이 늘어나 외화 보유고가 전월에 이어서 또다시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내년에는 경기 부진과 구조조정 확산으로 고용시장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LG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내년 취업자 수는 연간 28만 명이 증가해 올해 예상치인 43만 명을 크게 밑돌 전망입니다. 내년에도 3% 초반대 저성장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민간 소비, 설비 투자, 건설 투자가 모두 감소하면서 내수 회복이 더딘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최대 편의점 체인인 CU의 점포당 매출액이 2008년보다 5천만 원가량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편의점의 점포당 매출이 줄어든 것은 본사에서 이익 늘리기에 급급해 편의점 수를 지나치게 늘렸기 때문입니다. 공정위는 편의점 간 영업 거리를 제한하는 모범 거래 기준을 올해 안에 적용하고 본사의 불공정 행위도 철저히 단속 제재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경제 뉴스였습니다.